얼마에 넘기셨어요? 500냥? 600냥? 에, 이거밖에 안 돼요? 아우, 이것밖이라니? 이 정도면 많은 거지. 암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깎였어. 이번엔 이걸로 만족하자.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나쁜 돈이나 더 뜯어먹는 건데. 에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이번 감사는 조용히 넘어갈 것이네. 감사합니다. 명품 놀이기에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뇌물이었는데 그것을 여인이 직접 목격하였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 모욕 좀 받으면 될 것 같네. 이번 작전명은 눈뜨고 코백이다. 미녀니 감히 도둑질을 해? 딸이! 어떻게 할 거야? 이 도둑질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자자자자 진정하시고 우선 이거부터 받으시죠. 명품족이 늘어나면서 그와 같은 위작들도 함께 늘어났는데 이 세 사람은 명품 위작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위작단이었다. 난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마무리 잘하고. 이번에 옷 한 벌 사고 싶었는데. 다음 작업 끝나고 사면 되지. 우리도 어서 가자. 위작단은 부정하게 명품을 수집하거나 백성을 핍박해 재산을 모은 명품족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조안서와 꽃분이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왜 이렇게 부들거려? 무슨 일 있어? 나리, 당장 작업 시작하죠. 그놈 완전 개똥보다 못한 놈이에요. 아니, 그냥 똥이에요, 똥! 똥이라니? 그 똥이 뭔데? 아이, 그게 저희가 일 끝내고 밥 먹으러 주막에 갔거든요. 와, 누가 보면 내가 나쁜 짓 하는 줄 알겠다. 저는 빌려준 제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